자, 이거 넣어주세요. 1시까지 공부를 시작하면 되고요. 네, 시작할게요. 재훈 씨, 네, 교재 보여주세요. 지금 좀 의심이 됩니다. 김재훈 씨. 네, 자소서, 그쵸? 여러분들 일단 시기 자체가 또 이제 하반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좀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연필 깎기 이렇게 재밌지, 연필 깎기. 어? 아, 백지 공부법이세요, 본인? 기분이 나쁘다. 뭐야? 재밌지, unpleasant? 웅클 복습하기 했는데 점검. 아, 이거는 빡칠만한데. 이거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헤어밴드 3주차. 네, 눈 부릅뜨는 거 좋고요.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네. 아, 노트 정리, 여러분들. 남학생들이 또 하기 힘든 작업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번엔 한솔교육 영업사원 아니세요? 잠시만, 제가 좀 낯이. 네, 조선우씨. 자, 맞짱 준비하나요? 자, 일단 교재 한번 보여주시죠. 자, 김보경씨, 자, 윙크하지 마시고. 어? 네, 우리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대역고까지 포기하고 지금 공부를 한단 마인드거든요. 어? 로스쿨? 야. 어? 자, 이렇게 해서 교재 검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특별 관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북극 꼼식 운영하다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은데? 어우, 집중력 보세요, 이분. 오, 오케이. 야, 좋아요. 늠름한 표정. 자,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맨시티 같이 있고요. 또 이적설이 이제 무마가 됐죠, 여러분들. 메시 이적설 무마가 됐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왜 이렇게 낯이 익죠, 여러분들? 잠시만, 예, 좀 낯이 익네요. 네네네, 이분. 낯이 익는 사람 많이 오네. 자, 웃지 않는 척. 오케이. 자, 엄마 안경 빌려왔죠? 어? 오케이. 시작됐다, 또 델몬트. 어? 자, 일단 주식 투자식 운영인데 워렌 버핏이 공부법이 있었어. 이건 사실은 자기가 사서 이 주가를 올린단 말인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벌써 지금 방송 보고 있어, 너. 맞잖아. 능아야. 너 방송 보고 있지? 방송 보고 있잖아. 자, 고민되죠? 자, 지금 경고 위기입니다. 자, 경고 위기예요. 오케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어? 네. 경고 1회입니다. 야, 잠깐만. 야, GS25 앞광고식 운영 뭐야, 이거? 지금 사실 쓰리잡이야. 그러니까 본인 지금 학업도 하면서 중독설 참여가, 그러니까 쓰리잡인데, 와. 오케이, 포스트잇 붙여. 어. 야, 누가 봐도 GS25잖아. 프라이머리 공부법? 뭐야, 이거 또. 프라이머리면 여러분들 상자를 써야 되지 않나? 잠깐만. 야, 이거 언제 만들었냐? 이걸 위해서 만들어 소름인데? 이 정도까지 투자한다고? 왕눈이 공부법이 있었어? 봉사활동 공부법이 있었어? 아, 오케이. 사탄 범위가 개 같아요. 2학기인데 1학기. 사실은 또. 아, 오케이. 아, 왜, 나한테 풀어! 오케이. 좋아요. 시대인제 개원했어? 김혜수 공부법이 있었어? 너 몇 살이야? 여보세요. 저기요. 얘 내가 봤을 땐 지금 첼시팬 아니네. 야, 아자르 넣는다고? 지금 레알로 갔는데? 야, 너 첼시팬 아니지? 오케이. 야, 좋다. 아이, 주선아, 집중해야지, 야! 어디 봐! 집중해야지, 끝까지! 어? 자, 어? 자, 야, 씨. 화면 좀, 야! 아이, 화면에 눈을 못 대네? 아, 기가 막히다, 이 친구.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 지금 탈모한테 탈모 샴푸 추천해달라 하는 거야? 주선아, 여기 독서실 총무가 탈모예요. 와, 인좌, 저랑, 와인 한 잔. 야, 인마, 중학생이야, 인마! 야, 고백하지 마라, 여기서. 어? 야, 잠깐만, 반응하는데? 야, 안경 벗었는데? 어? 야, 뭐야? 자, 받아준단 마인드. 그만해라, 이거 대왕눈이. 세종대왕 공부법 있었어? 제사상이야? 어? 야, 구화폐 아니야? 야, 이게 집에 지금 남아있어? 야, 이거 살아있는 박물관 뭐야, 이거? 혹시 땅우쌤이세요? 잠깐만, 땅우쌤 아니세요? 아이, 땅우인데? 설마. 아, 뭐야! 선생님! 와, 뭐야, 땅우쌤! 야, 잠깐만! 아니, 선생님! 아, 이분 인정이지! 안녕? 땅우쌤이야. 야, 이거 진짜 인정이지, 오케이. 어우, 집 좋으시네. 어우, 좋아요. 나중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우야. 너 방송 소리 듣고 있잖아. 상우야. 오케이, 초점 흔들리죠, 지금? 어? 볼 참는 거 봐, 저거. 오케이. 야, 상우.
상호야 괜찮아. 이 400명 앞에서 안 돼. 야, 재훈아 언제 또옷 갈아입었어? 그래, 언제 또옷 갈아입었어? 오케이. 오케이. 월요일 날 전학 전날. 또 전학이 또 여러분 힘들죠.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뭐야 또? 이게 왜 이래? 야, 이건 좀 아니지. 야, 너 씨, 야, 뭐해? 자, 오케이, 선 넘은 거 알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귀엽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어디 갔어? 옆, 야, 지금 방에서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해보면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컵라면 보여? 여러분, 이거 보여, 지금? 난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수많은 책상에 왜 간짜뽕이 처박혀 있죠, 여러분들? 예. 잠깐만, 이건 뭐야? 야, 이 노래방 기계 뭐야? 야, 이거, 집에 이런 게 있다고? 가톨릭 대 신학까지 망한다, 진짜로? 야, 너무 홀리한데? 가톨릭 대 신학과? 오. 일단은 뭐, 얘 우차 못할 것 같다. 눈 돌아, 어? 자, 외면한 눈빛? 어? 혀가 단맛을 느낀 지점은 소주 토닝 황금 비율 찾기. 죄송한데 그냥 본인 술 땡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양쪽 이거. 야, 이거 임창정 뭐야? 야, 이거 임창정 소주 한잔 뭐야? 오케이. 야, 이 삐쭉 공부법 있었어? 이거 뭐냐 얘? 야, 이거 왜 자꾸 얘 뽀로로 뭐해? 왜 이래? 야, 뿌뿌 뭐야 이거? 야, 중과 탤런트 아니야, 오늘. 본인 뭐 한예슬씨 운영 하지 마세요. 인스타 라이브 하지 않을게요. 자, 여보세요. 야, 고백 좀 그만하라고, 니네! 경모야. 내 왼손에는 천원, 내 오른손에는 세종대왕. 내 왼손에는 퇴계이왕, 내 오른손에는 세종대왕. 23살밖에 안 됐는데, 만천원? 얘는 혼자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혼자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것 이거. 야, 아까 첼시 팬 아니었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야, 이럴 줄 알았어, 얘. 나 이럴 줄 알았어. 여주야? 그래. 어? 김일성 종합대야? 1학번 김민우? 야! 야! 불이 왜 이렇게. 네, 어떤 교재. 네, 어떤 교재로 공부하시죠? 야, 씨. 야, 방금 표정 개 웃기네. 어? 저기요. 경고이네요, 당신. 공부하세요, 이제. 자, 이거 넣어주세요.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서럽다. 와, 야간이신 것 같은데? 야, 새벽에 이거 중독 들어오고. 야, 이분. 야, 나 갑자기 확 배고픈데, 여러분들? 와, 배고파. 야, 이거를 지금, 야! 야, 잠깐만! 야, 준씨가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건 아니지. 뭐야, 얘. 야, 이건 뭔데? 야, 이거 무서운데? 야, 이건 진짜 신개념이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데? 어, 뭐야. 어, 나 깜짝 놀랐어, 후원 소리! 아, 야, 뭐야, 이거! 리액션 뭔데? 고양이 소리 내봐 낭낭낭낭낭낭낭 나나나 드디어 그가 웃어요. 와, 철옹성 같던 그가 무너집니다. 와,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중독 소식 때 뵐게요. 안녕 안녕 네. 문제